시장유물, 거분별, 에반드. 엘리트 2배 이벤트. 고통받는 디베드. 이벤트 유물을 4개 이상 먹기? 되게 힘들어 보인다. 가끔은 시간을 놓쳐 배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한 결과와 다르다면 포인트의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오히려 좋아라는 마인드를 가집시다. 공익 광고 같다. 이 글을 보고 카카를 벌었습니다. 카카를 벌었습니다. 100년 퍼즐의 가방까지. 내가 지금까지 배팅을 안 했다면 꾸준히 면만을 모으지 않았을까? 근데 100호 남은 거 보면 그냥 폐지 줍는 게 답은 아닐까? 깨달음. 디스크의 엄주, 냉정한 번개고참. 소주 아짐석, 비우상 외형질 만들기. 손바. 거대한 상점색.
생각 없이 보스용을 건별받고 지구성 직구 1막 3점에서 프리즘을 샀더니 윤숙 방성 프리컬 X 강몽 고챙이 수집이 되었어요. 춘장은 이걸 보고 울었답니다. 심장아. 심장이 죽었습니다. 서지 역학 광선. 선에코. 아, 모른직다. 엘리트 하나, 둘, 셋. 건별이니까. 썩고 아니 이색 전기 역학 예전에 딜 두 배일 때가 있었는데 와 방금 포켓몬 마스터가 썩은 고구마 데려오는 상상함 드득 우 역겨워 비행 포켓몬 아니라서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전기역학 개쌤 미라손 창공시 되었네 못 먹었지만 섬탑의 지배자 디펙트
카카털 12힐을 해줄 건데 그냥 희생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2코역 학수기 vs 3코역 학수기. 다쿠. 도노데카가 포위하는 게 무서울까? 고구마 선택받은 자가 포위하는 게 무서울까? 고구마 선택받은 자요? 도누데카는 포위해봤자 어차피 한 턴에 하나씩 때리자. 벨붕이네. 메아리 참기. 잘 가고. 카카 포션 하위모. 이제부터 한때 일반 모빈 파충류 주술사와 일반 모빈 뱀식물이 포위하고 파충류 주술사가 파충류인 뱀이 들어간 뱀식물은 소환합니다. 예전에 베타에 있었다가 없어진 거 인카운터 있었는데. 신비주의자 쓰네 고조. 장의 탄성 생기면 게임 망함. 디펙트만 망하잖아. 아, 왓처만 망하. 왓처만 망하. 고무 심장. 사일 어차피 독딜이니까 상관없을 거고. 얼굴 추마는 중괄호 손가락이 망함 키우키우. 얼굴 춤 한 시간 추겠네. 딱돈. 이제 빙하.
오. 몰카. 이제부터 창과 방패는 어둠이와 같은 버프를 받아 한쪽이 살아있으면 다시 부활합니다. 님은 절대 어디 가서 밸런스 담당하지 마세요. 아, 네메시스. 역배맨. 아이언 클레드가 너무 강력하다 생각되어 디펙트를 너프하겠습니다. 진짜 못했다. 못했다. 디펙트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은 좀 더 까다로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까다롭겠지. 1막에서 미라 손 먹었으면 장난 없었겠다. 시장용을 프리즘으로 해주세요. 슬더스 패스를 구입하여 네 종류의 영웅 중 하나를 선택해 플레이하세요. 돌더스 재밌을까? 재미없든 입든 없든 해볼 거지만. 돌더스. 아이. 큰 파카가 너무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 작은 파카가 한 마리로 줄어들고 그 자리에 포위하는 선택받은 자가 2명 추가됩니다. 카카 이 페이지 때 선택받은 자는 어둠이와 동일한 부활 기능을 가집니다. 신고, 혐오 발언.
가까. 선택받은 자는 의식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 선택받은 자. 그거는 의외로 잡을 만할지도. 이제부터 시간 포식자의 드로우 감소 패턴이 뽑을 카드 덩이에 굵직 준수 저주 카드를 넣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근데 기존 패턴도 규준이랑 크게 다를 게 없을 건데. 님들 드로우 감소 먹어서 거기서 드로우 감소 먹었는데 거기서 드로우 카드 안 나오면 그게 규준이지. 도누 유성 맞더니 구멍 뚫렸어 유. 도누 명치의 구멍. 아니, 달팽이 욕하니까 귀신같이 튀어나오네. 디너필. 다들 발표하시면 게임이 재미있어지겠네. 누굴 위한 밸런스 패치지? 역배단을 위한? 자, 그러면 게임 안 사지. 녹색인 도누는 민수 맛인가 녹차 맛인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개발자는 도전 과제에 오 도넛이라는 이름을 부여해 의심받기 시작. 도누 무슨 맛이 날까? 도누는 도누 맛이 납니다. 그것이 도누 맛이니까. 그 짤 생각하네. 그 맛집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간장 뭐지? 강화할 게 없네요. 역학이나 강화하자. 간장에 낚시를 넣은 맛이. 허허. 기념품.
상방도 유물 두 개나 준다. 와우. 이벤트 유물 하나. 한 가방 한 개밖에 없다. 뭐야, 돈의 실수인가? 감사합니다. 감나비 돈. 지금부터 선수들끼리 화끈하게 걸어봅시다. 떼쓰기 수쓰기 도르마무 없이 올인으로 콜? 뭐야 저거? 어디 대사야? 타자. 딸기. 뿔거리. 방전. 빙하가 없어서 결국에 방전으로 잡아야 될 것 같거든요. 제발 단타. 아, 서랭이 겜.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멤버십 카드는 그렇다 쳐도 배달원은 왜지 모양인데 할인하냐는 궁금증이 커져가는 가운데 상점 주인 발언으로 모아 집사라서 고양이 장난감 보고 반응한 것이라는 소문이 돌아청겨. 이해 못했어. 뜬뜬뜬뜬뜬. 대충 고양이 팔아 이건가? 죽음의 고동 효과에 1초에 한 번씩 카드를 내거나 탐정료를 눌러야만 추가됩니다. 타이밍이 어긋날 시 즉사합니다. 진짜 얼불춤 됐네. 아니 단타 왜 안 써? 아니 이건 사기야. 버퍼 나올 때 단타 쏙 빼먹는 거 봐. 얄미워. 버퍼를 써놓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다음 턴에 되굴려서 버퍼 뽑아 뽑는 게 좀 힘들. 아, 화상 있어가지고. 고동댐도 있어. 뭐야, 평양이네. 쓸데없는 고민했구나. 내 메아리.
분위기였는데요? 강몸도 빠졌고 단타. 지겠는 데는 일종의 의식 같은 거. 딜이 나오나? 파지직색이 왜 상코임? 사방. 7.96배. 빙하 없어서 원래 위험한 싸움이었어. 이번 턴에 방전만 스스로 딜 안 오자였겠다. 이상하다. 중튜브에서는 맨날 한 번에 심장클 했었는데. 중튜브를 다 안 봤구만. 평형을 쓰고 강몸을 쓰고 다음 턴까지도 강몸으로 막을 수 있는데 한 대 맞아서 전기 가져오는 게 낫겠네.
연타잖아. 맞아도 방선으로 잡겠죠? 아니, 단타네. 홀로그랩으로 유성 타격 하위 모가 좋으면은 기억을 잘못했구만. 잘 가고. 얼눈이 있었다면 깰 수 있었던 거 아닐까? 역시 얼눈. 95,572 포인트 꼭 이거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카카 머리 하나 사 먹겠네. 검은 별 30 유물 디펙트. 카카.